동선 하나 틀렸어요. 역시. 와. 나 지금 약간 혼자 그 추억에 잠겨 있는 거야. 너무 시간이 빨라. 여기서 꿈꿨어 팬사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. 내가 그때 나 진짜 옷도 기억나. 우리 잠옷이었단 말이야. 나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해서 나 반바지였어. 나 빨갛단 거지. 그거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그 매트 교회는 사진 찍으라고 준 거. 나 그때 보라색 머리에다 막 머리 막 이렇게 컨디션처럼 그런 거 했었어. 오, 도아 언니가 오기 전에 어떤 말을 해볼까 했는데 곧 올 것 같아서 그냥 대형을 서봐야겠다. 여러분, 어제 샤이니가 스포한 이 의상 예쁠 것 같아요. 예쁜 것 같아요. 포토타임 한번 갈까요? 싫어요. 이쁘지? 아, 포토타임 갈게요. 네. 가자. 에오, 에오, 에오. 2019년의 마지막. 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리프트를 보면은 이제 2020년이 왔을 거 아니에요. 저 진짜 너무 감동했거든요. 사실 연말인데 연말 팬사인 해가지고 나는 팬분들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나 진짜 좀 감동해서 왔어요.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니까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2019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, 또 요즘 아픈 사람이 제 주위에 되게 많더라고요.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독감이 유행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
그렇게 건강하게 2019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, 2020년에도 저희 네이처가 또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2020년에도 더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에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네이처를 찾아와주세요. 아, 그래서 하영언니는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아는 하영인데요. 자, 여러분 우리 리프들 올해가 저희 활동 오늘 되게 올해 되게 끊임없이 했잖아요. 근데 매 팬사랑 공방 뭐 그런 행사들 와주신 리프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, 저희가 내년에는 더 깜찍해진 모습으로 만날게요. 아, 알겠어. 네,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팬사 때 오시면 20살 노아가 있을 겁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제 꿈을 이뤄서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또 20살 되면 30대 노아의 모습을 뭐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가 20살 되면 소만 많이 봐요. 일단 노아가 20살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노아의 20살을 제가 CCTV처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끝!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희입니다. 올해 2019년에 저에게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였는데, 10월부터 제가 네이처에 들어오면서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저에겐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였는데요. 솔직히 제가 네이처에 들어오면서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걱정할 것도 되게 많았는데, 우리 리프들이랑 네이처 멤버들 때문에 그 걱정이 요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고요. 2020년에도 저희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마모 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. 마모 리를. 알겠어. 그만은 안 돼요?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가 가면은 내년에 보는데, 그 한 해 동안 진짜 많은 춥고 뭐 더웠던 날도 많았는데 그동안 저희랑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,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 헛되지 않게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본 시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추억이 되는 거니까 다 마음속에 다 깊이 간직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고양이가 말도 잘하네요, 저. 그쵸? 내년에는 저 말을 잘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역시 장군이오. 짧으니까. 고마워요, 여러분.